안녕하세요. 글로벌 톡스 원성욱입니다. 오늘 저는 국내에 이 포르쉐 타이칸을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포르쉐 타이칸의 터보 S 모델이 국내에 이제 처음으로 국내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이칸 모델 같은 경우에 좀 다양한 라인업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트리 모델인 4S부터 터보, 터보 S, 그리고 4S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조금 더 가격 차이가 나는 이런 다양한 라인업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아직 정확한 가격은 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내년 하반기니만큼 천천히 그 부분들은 좀 정해질 것 같고요. 포르쉐 타이칸은 이 포르쉐 브랜드가 처음으로 만드는 전기차다 보니까 정말 전기차를 위한 거의 최고의 기술들, 그리고 포르쉐만의 주행 성능을 추구하기 위한 이 다양한 기술들이 원가에 대한 생각 없이 정말 하고 투자를 해서 만든 차량이 바로 타이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제가 하나하나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번 이 처음으로 포르쉐 타이칸을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이 프로덕트 매니저분들이 이 타이칸을 정말 상세하게 이 모든 기능을 소개해 주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포르쉐 타이칸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런 전형적인 포르쉐 이미지들도 있지만 내부에서는 또한 동시에 익숙한 요소, 하지만 또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있죠. 익숙한 요소로는 이런 가로로 길게 뻗은 레이아웃 외에도 보통 저희 옛날 911부터 보통 이제 다섯 개의 서클로 긴 계기판을 보실 수가 있는데, 타이칸에서는 굉장히 새롭게 이 전체를 하나로 이어진 풀 커브드 디스플레이, 16.9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운전자가 다양한 주행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서도 또한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이 전기 차량으로서 그런 어떤 새로운 이미지들을 주는, 즉 기존의 어떤 물리 스위치들을 타이칸에서는 더욱더 극단적으로 많이 기존 차량들의 저희 포르쉐들에 비해서 변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등화 관련 스위치들이 전부 다 계기판의 좌측 터치 스위치, 또 기존의 센터 콘솔에 있던 차량의 채시 관련된 스위치들, 또 자세 안정 스위치들은 전부 다 이쪽 또 우측 끝단에 터치 스위치로 이동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또 PCM 모니터, 기존 중앙 모니터 외에 동일한 모니터가 동승자석에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10.9인치의 동일한 사이즈 모니터를 통해서 옵션 사항이지만 차량의 컨트롤과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등등은 이 동승석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중앙에 마련된 8.4인치의 센터 콘솔에 장착된 햅틱 반응이 오는 모니터를 통해서 PCM 바로 버튼 및 공조장치의 컨트롤, 또 하단에 마련된 터치패드 영역을 통해서 추후에 뭐 내비게이션, 글씨 입력 등등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기존과 이제 송풍구의 이 디자인 형태가 좀 다른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송풍구는 손으로 작동하지 않고 모든 방향 설정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뭔가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더욱더 적합한 작동 방식을 새롭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원 하이라이트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 방안에 전시되어 있는 타이칸 터보 S와 그리고 타이칸 터보의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260에서 시속 260에서 제한이 되고 최대 출력은 625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타이칸 터보와 터보 S가 동일한 625마력을 기본적으로 내지만 이제 2.5초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오버부스트 출력이 작동할 때 있는 타이칸 터보 S는 761마력까지, 타이칸 터보는 680마력까지 추가적인 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타이칸 터보 S의 경우 정지 상태에서부터 시속 100km에 이르르는, 즉 제로백 성능이 2.8초 만에 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대로 계속해서 가속을 지속하면은 10초가 되기 전에 이미 시속 2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가속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2.5초간 지속되는 오버부스트 파워를 사용할 때 타이칸 터보 S는 28m, 즉 이 방 길이가 대략 15m 정도 되더라고요. 즉 이 방을 두 개를 가로질러 갈 만큼의 거리를 정지 상태에서부터 가속 상황을 통해서 거의 뭐 순식간에 사라지는 수준의 강력한 가속 성능을 볼 수가 있고요. 타이칸 터보에서 최대 토크는 시스템 토크 107.1kgm, 그리고 최대 충전 전력은 저희가 컨셉카에서는 320kW급을 소개를 하였으나 이제 양산 버전에서는 안정적으로 이 차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최대 충전 전력은 이제 270kW로 안내를 해드려요. 타이칸 터보의 경우 이제 최대 450km까지 주행 가능한 이제 WLTP 기준에 인증을 현재 받았고요. 물론 전기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행하시는 그런 도로 상황이라든지 운전자의 또는 운전 습관 또는 뭐 외기 온도 등등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에도 굉장히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이자 고성능 전기차라는 점을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아주 새롭진 않아요. 기존에도 전기차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찌 보면 빨리 배워서 강력한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저희 포르쉐 타이칸이 다른 전기차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역시 전기차 전기 모터의 특징, 즉 강력한 힘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굉장히 빨리 과열이 되지요. 하지만 포르쉐 타이칸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제로 200 가속을 연속으로 실행을 할 때에도 그 성능이 처음과 마지막이 달라지지 않는다. 거의 같은 수준의 가속력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잘 아시는지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나로드 서킷에서 24시간 또한 주행 테스트를 하는데 24시간 동안 뭘 했냐면 최고속으로 계속 달립니다. 물론 달리다 보면은 배터리가 다 그야말로 이제 닳겠죠. 또 충전을 하고 달리고 충전하고 달리고 충전하고를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최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도 테스트카를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이고 또한 이제 공식 기록을 또한 마지막으로 세우러 니르브르크링에서 7분 42초에 그 순수 문 4개짜리 전기 스포츠카로는 가장 빠른 이제 7분 42초의 공식 기록을 냅니다. 물론 이 앞에 보신 이 차량의 무시무시한 가속 성능 등등을 볼 때 포르쉐 차량들은 6분대에도 들어오는데 왜 7분 42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첫째로 이 차량은 안정적인 고성능을 계속되도록 최고 속도를 260에 제한을 걸었다는 점도 있고요. 사실 이 차량의 그 공차 중량이 날렵한 생김새와는 달리 배터리 전기차이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타이칸 터보에서는 2295kg라는 굉장히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속도와 또 무거운 중량을 생각할 때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기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성능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보셨는데 사실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낼 뿐만 아니라 이 차량은 분명히 포르쉐라는 점을 또 알려드리는 하이라이트가 몇 가지 있지요.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대로 배터리 전기차는 가장 무거운 배터리, 뭐 쉽게 말하면 덩어리가 바닥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주행성을 만들어내는 게 공통입니다만 이 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포르쉐에서 선택하거나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훌륭한 샤시 관련 옵션들이 전부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적용이 이미 돼 있거나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쉐의 강력한 주행 성능에 덧붙여서 가장 무거운 바닥에 배치된 배터리를 해서 정말 안정적인 그러면서도 안전하고 고성능의 그런 어떤 주행 성능 또 핸들링을 만들어내고요. 사실 이 차량은 또한 포르쉐의 이제 중형 세단으로서 또한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고급 스포츠 세단으로서 뒷좌석의 안락함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했냐면 바로 배 바닥 전체를 배터리를 깔아놓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어두운 부분은 이제 승객 뒷좌석 승객이 발을 편하게 놓으실 수 있게 말하자면 이제 파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뒷자리에 앉으신 분도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게 즉 파낸 배터리는 전부 이제 시트 밑으로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고려가 되어 있고요. 또한 엄청난 성능은 사실 이 또 귀가 즐거워야 되는 법인데 전기차는 사실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운드가 만들어내지지 않죠. 그래서 포르쉐에서는 기존 저희 모터스포츠 차량들 중에서 강력한 엔진과 그리고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919 하이브리드 머신의 소리를 샘플링하여 이 차에 적합한 사운드로 만들어냈습니다. 즉 중요한 거는 없는 사운드를 어디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있는 사운드를 이 차에 적합하게 가공해서 감성적인 영역까지도 만족을 시켜드린다는 훌륭한 점이 있고요. 또한 순수 전기차로서는 양산 전기차로서 처음으로 이제 후륜의 2단 변속기 또한 그간 많이 커뮤니케이션된 800V 전압 뭐 영구자석 동기식 PSM 모터 대용량 배터리 등등에 대해서는 또한 저의 설명을 이어받으실 기술 설명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모든 프로세스를 공통 가지고 있는 이 전방 에어인테크 또 후방의 리어 스포일러가 가변적으로 속도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에어로다이내믹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그 자료를 통해서 재원을 전달을 받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터보와 터보에서는 기본적으로 모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최대 출력은 동일합니다. 단지 터보 S의 경우에는 전륜 모터를 구동시키는 인버터가 더 대용량이라서 순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추가 파워가 전륜에서 발생을 하지요. 그 외에 나머지 재원들은 또한 재원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계시는 동안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크기를 가늠해 보실 수 있는 자료를 또한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딱 저희 차들 중에서는 911과 파나메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파나메라에 훨씬 더 가까운 즉 5m 직전에 이르는
사실은 굉장히 큰 차량입니다. 굉장히 큰 차량이고 전폭도 1966mm에 이르기 때문에 절대 작은 차량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 차량을 왠지 좀 작게 느끼셨다면 아무래도 실루엣이 그리고 전방에 이 팬더보다 낮은 보넷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스포츠카의 사이즈를 연상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이 차량을 타보신 많은 분들은 911과도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주행 성능을 낼 수 있는데 뒷사람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정의를 이미 많은 분들이 내주셨고 저도 지난달에 교육을 9월 추석 때 교육을 갖고 왔었는데 저도 그러한 점을 굉장히 몸으로 잘 느끼고 온 그런 또 훌륭한 차량입니다. 에어로다이내믹 성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죠. 그 공기 저항 개수, 즉 포르쉐 양산차에서는 이제 최저 수준인 0.22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차량 자체가 날렵하게 생기기도 했고 에어로다이내믹 많은 매저들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차량은 뒤로 동력을 전달하는 앞뒤로 동력을 전달하는 축도 없고 배기 라인도 없고 머플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터스포츠의 머신처럼 바닥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를 달성해서 그야말로 이제 공기를 가르고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차량이 되었고요. 또한 기존에 없던 모드, 이제 레인지 모드가 추가가 되어서 이것은 뭐 보통 양산 많은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그 에코 모드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레인지 모드를 선택하시면은 주행 거리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최고 속도가 제한이 되고 또 차량을 전륜 구동으로 작동을 시키게 되면서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이제 연료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게 되죠. 그 외에 나머지 다양한 모드들은 해당 모드에 맞추어서 해당 전략에 따라 뭐 기존처럼 효율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균형 있는 노멀 모드부터 강력한 성능을 원하실 때는 스포츠 또는 플러스 모드까지 차량에서 모두 주행 중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이 차량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충전 포트가 양쪽에 있다는 점과 또 저희 그 급속 충전 시설뿐 아니라 기존에 우리나라에도 깔려 있는 모든 충전 시설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석측에는 이제 완속 AC 충전이 가능한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 반대편 동승석 측에는 완속 및 또는 필요에 따라 급속 DC를 활용할 수 있는 콤보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유럽 차를 그대로 독일 차를 그대로 빌려와서 완속 7핀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올 차는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에 맞는 규격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글라스루프를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은 오늘 저희가 실물로 보는 차량은 이제 메탈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된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글라스루프를 적용하게 되면은 차량이 이제 전면 유리부터 후면 유리까지 하나로 열린 듯한 그런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사실 이 차량의 실루엣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헤드룸을 부족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옵션은 단순히 어떤 개방감을 줄 뿐만 아니라 헤드룸 자체가 2.5cm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그런 큰 장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헤드라이너 즉 이 블라인드가 없이 유리로 바로 이 지붕이 마감되기 때문에 어떤 재질이냐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틴팅 즉 차량 내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착색된 부분과 열 차단 그리고 소음 차단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로 뚫고 들어오는 열을 반사시키는 저방사 로우 에미시티브 코팅이 추가로 안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뜨거운 여름철에도 이 유리 지붕 자체만으로도 실내로 들어오는 열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이 가능한 그런 훌륭한 재질로 글라스루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내 공조장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직접 조작해 보시는 것이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또한 준비된 내용을 마저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이라이트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김중구 안녕하십니까. 폴시코리아 김중구입니다. 이석재 매니징에서 많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차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희 그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타이칸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의 전기 차량에서 많이 사용하는 400V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전기차 최초로 800V 시스템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800V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서 고속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시간을 줄이게 되었고 전압을 높임으로써 선의 그 굵기를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어서 차량 중량을 그 감소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게 그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여서 고속뿐만 아니라 고 레인지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그 배터리를 설계를 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전기차에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구자석 동기식 모터라는 그 시스템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특히 모터 안에 들어가는 연구좌석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재질을 어떻게 따라서 그 모터의 특성을 그 개발을 할 수 있는데 포르쉐에서는 좀 더 특수한 재질을 사용해서 모터를 생산을 하였고 이 연구좌석을 사용하는 모터의 경우 일반적인 전기 코일을 감아서 사용하는 모터보다 내구성 면에서 열적인 부하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회전을 하더라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그 타이칸 후륜구동에 장착되어 있는 그 전기차에서는 최초로 후륜구동에 장착한 2단 변속기인데 이 2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바이삭에서 연구 개발하여서 주펜하우젠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생산된 트랜스미션을 저희 타이칸에 직접 장착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가변 변속비로서는 1단 기어 15대 1, 2단 기어 8대 1의 변속비를 갖고 있는데 스포츠나 스포츠 클러스 모드에서 이 퍼포먼스 출력 그 스타팅을 할 때 1단 기어로 출력 그 스타트를 하고 바로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은 항속 모드 그다음에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2단으로 변속되는 모드를 갖고 있는 트랜스미션입니다. 또한 1단과 2단이 그 같이 결합돼서 파킹 브레이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후단 기어도 1단 기어를 결속시켜 갖고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해서 후진을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트랜스미션입니다.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전기차를 사용하는 그 제조사들에서는 원형이나 아니면은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갖고 배터리 그 셀을 디자인을 했었는데 저희 타이칸 같은 경우 800V 고밀도의 배터리를 양산을 시키다 보니 그 파우치 셀로 되어 있는 타입으로 해서 배터리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용량 93.4kW라는 배터리를 만들어냈고 배터리 자체가 고 용량이고 무겁다 보니까 차량 하부에다가 장착을 시킴으로써 차량의 전체적인 무게 중심을 안정화시켰고 배터리 자체 팩에다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적용을 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배터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전방부와 후방부에 각각 독립된 전기 모터를 설치를 하여서 사륜구동을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부르는 PTM,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용을 하여서 어떤 조건에서도 전륜과 후륜, 사륜의 그 구동력 배분을 이상적으로 튜닝을 하였고 기존에 사용하던 PTM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같은 경우는 모터와 변속기 위에 바로 인버터를 장착하여 그 차축 위에 바로 그 중심이 설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고 후륜 같은 경우는 모터와 변속기를 축보다 약간 뒤쪽에 설계를 하고 변속기를 통했고 최종적으로 파이널 디퍼렌셜을 통해서 구동축의 그 토크가 전달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고 특히 이 디퍼렌셜 같은 경우는 전자제어식 LSD 그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포르쉐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존의 컨벤셔널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프림 방식이라고 해서 와이어링을 동그란 형태의 타입을 여러 개를 통과를 시켜갖고 묶어서 만들게 되었는데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동그란 형태가 이렇게 조합이 되다 보면은 사이에 공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극이 생기는 거는 그만큼 밀도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포르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헤어핀 와인딩이라는 기술을 적용하여 요 우측에 보시는 그와 같이 각각이 다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갖고 조밀하게 밀집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하여서 기존 대비 약 70%의 에너지 밀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모터를 생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제로급 2.5초, 그 다음에 최고속도 260km까지 낼 수 있는 모터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퍼포먼스적인 뿐만 아니라 차량 안에 탑승하는 승객의 안전 그리고 차량의 전체적인 총 중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차체 생산하는 데서 여러 가지 복합 물질을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하였고 그 개발을 하였는데 안쪽에 붉은색 계통으로 그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울트라 하이 스트렝스 스틸을 적용을 하여서 외부 충격에 있어서 고객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외판부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루미늄 재질을 많이 사용해서 차량 중량을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 하나
이 안쪽 면에 회색으로 보이시는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차체 하단부에 배터리를 장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차량 전체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스틸 재질로 제작을 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는 정말 그럼 차량 하부에 어떤 식으로 그 장착을 하였나,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배터리 전체 팩을 하단부에서 차체 하단부에 총 28개의 볼트를 사용을 하고 각기 다른 사이즈의 볼트를 적용하여서 포인트 포인트마다 가장 이상적인 토크로 조정을 해서 장착을 하였기 때문에 차량이 주행하거나 코너링 할 때 비틀린 강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결집된 그 바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체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량 형태 자체가 파나메라와 거의 흡수한 구조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파나메라에서 사용했던 모든 체시 시스템을 동일하게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갖고 와서 이 타이칸에 맞게끔 새롭게 튜닝을 하거나 새롭게 개발한 부품들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포르쉐 다이나믹 체시 컨트롤, 3 챔버 에어 서스펜션, PTM, PTM 플러스 이런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파나메라부터 시작했던 4G 체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후륜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 기준으로 뒤쪽에 차량의 그 구동계통 부품을 그 설정을 하였고 그 앞쪽에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들어가는 그 메커니즘을 그 장착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로 봤을 때 로어 컨트롤함 같은 경우는 에어로다이믹 커버를 장착하는 경우가 없었었는데 타이칸 같은 경우는 전면부 전체가 커버링 되어 있는 일률적인 그 일관된성을 그 귀하기 위해서 두 개의 다 에어로다이믹 커버를 장착을 했고 브레이크 에어 쿨링한 데서 효율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프론트 쪽으로 와보면은 에어 서스펜션, 파나메라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새롭게 개발된 에어 서스펜션을 양쪽 차축에 적용을 하고 그 사이에 구동계톡을 그 장착을 하였기 때문에 축 하중에 대해서 배분을 그 이상적으로 만들었고요. 요 앞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스포츠카에서 볼 수 있었던 트렁크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 프론트 엑스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차 자체가 파나메라보다는 약간 더 컴팩트한 사이즈로 되었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자체도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 챔버인 것은 동일하지만 에어 서스펜션 자체의 크기를 조금 줄였고 이 파나메라 타이칸 같은 경우 고전압 배터리를 싣고 있고 전면에서 충격이 왔을 때 이 서스펜션에 의한 2차적인 배터리 손상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한 플라스틱 재질로 이 하단부를 설계를 하여서 그 차량 충돌 시에 그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최고 20mm까지 차량을 리프팅할 수도 있고 최저로 22mm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세팅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리는 건 운전자의 의도대로 올릴 수 있지만 내리는 것도 당연히 운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차량 속도에 따라서 이 차량의 속도가 몇 킬로미터 이상이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차고가 낮아질 수 있는 조절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PDCC 타이칸에서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PDC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롤링, 차량의 롤링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했을 때 차가 최저한 그 안정적인 각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이제 PDCC 역할인데 파나메라하게 동일하게 48V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타이칸에 갖고 온 시스템이 파나메라와 동일하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48V는 동일한데 기존엔 액추에이터로만 작동을 하였었고 지금은 이 작동한 이후에 리턴을 하는 경우에는 발전기로 그 기능이 전환이 되어서 이 48V 사용하는 대신 거꾸로 충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V의 전압을 48V에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파나메라 타이칸에 사용되는 그 800V 배터리의 사용 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 효과를 갖고 있고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장착된 차량,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저속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좁은 공간 안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런 형태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이디얼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고속 같은 경우는 코너링 회전식이나 급하게 차선을 변경을 할 때 뒷차축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민첩한 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레이스
라인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디어랑 코너링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RAS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타이칸 터보에는 20인치 에어로휠이 그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타이칸 터보 S에는 21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시된 차 같은 경우는 미션이 휠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타이칸이 휠이 개발되면서 휠캡 디자인도 새롭게 개발이 되었고 적용이 됐습니다. 운전석에서 앉아서 보셨을 때 스티어링 휠에 무언가 버튼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이게 무엇일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전기차량 나온 것 중에서 최고의 리쿠퍼레이션, 에너지 재생 효과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동 시에 바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 회생을 하는 그 역할로 그 사용을 하는 데서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게는 세 가지 옵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프했을 때 타력 주행, 리쿠퍼레이션에서 조금 난 덜 쓰겠다. 그리고 온 했을 때 나는 지금 리쿠퍼레이션에서 그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하는 모드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자동, 운전자가 차량의 보조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의 조건이 타력 상태인지 아니면 리쿠퍼레이션 했는지 이런 세 가지 모드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제동하는 상황에서 약 90%가 회성 제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브레이크 포스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저희 타이칸에는 제로 100에서 제로 200까지 가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그리고 고출력으로 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레이스트랙에서 달린다, 코너를 들어가야 되는데 급제동을 해야 될 경우는 약 2.3톤에 달하는 그 육중한 차를 제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용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게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타이칸 터보에는 PSCB, 카이엔에서 사용했던 그 대용량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칸 터보 S에는 PCCB 브레이크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레이크 두 개의 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90%가 리쿠퍼레이션으로 이동한 제동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물리적으로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잡아서 제동을 할 일이 그만큼 줄은다는 얘기가 된 거네요. 기존에는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때 교환 주기를 주행거리 기준으로 많이 잡았었는데 이 타이칸에서는 주행거리가 아니라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주행 상태를 체크한 이후에 점검 주기가 도래해서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데 5년 정도 썼는데도 브레이크 패드가 달지 않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안 하시겠죠. 네, 근데 저희는 교환을 하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왜냐,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브레이크 패드의 재질도 열화와 산화가 되기 때문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운전자의 제동 성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메인터넌스 규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차징 시스템, 저희는 이제 800V 차징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충전하는 데 있어서 홈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동 중에 할 것이냐. 현재 저희 네트워크, 한국에 나온 네트워크에서는 400V 전압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 포르쉐 센터에서 800V 충전 스테이션이 들어가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포르쉐에서는 400V가 아닌 800V를 먼저 사용을 했느냐? 지금 현재 전기차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몰리질 않습니다. 근데 향후 전기차 시장이 많이 뿌려지게 되면은 전기 충전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 모였을 때 얼마나 빨리 충전을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인데 그때 400V를 하게 되면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선의 크기를 늘려야지만 그게 아니라 전압을 돌리면 전선의 크기는 줄이는 대신에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은 빨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먼저 800V를 선택을 해서 충전 시스템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직류와 교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교류 시스템 같은 경우 홈차징에 사용하는 시스템과 집에서 일반적인 240V 2.4kW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20V 소켓에서 이용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산업용 전기로 11kW를 사용하는 방식과 일반적인 네트워크에 깔려있는 그 240V 모드3의 12kW짜리를 사용하는 그 교류 방식 같은 경우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온보드 차저라는 걸 통해서 교류를 직류로 전환시킨 다음에 배터리로 충전하는 타입을 선택을 하고 있고
400V 또는 800V 직류로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400V 같은 경우는 최대 150kW까지 전기를 끌어들여서 고전압 부스터를 통해서 400V짜리를 800V짜리로 승합시킨 다음에 배터리로 충전하는 타입을 설계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르쉐 스탠다드로 나와 있는 800V DC 충전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최대 270kW까지 전기를 사용을 하여서 고전압 배터리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 시간 같은 경우는 홈차징 같은 경우는 11kW로 충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시간에서 최대 8시간 걸리는 시간이 걸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퇴근해서 충전기를 연결해 놓고 그 다음 출근하는 시간까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하면서 충전을 할 경우 포르쉐 차징 스테이션을 사용해서 약 270kW까지 나오는 충전기를 사용을 하면은 22.5분 만에 5%에서 80%까지 풀리 충전하는데 시간이 이 정도 걸리고요. 주차 공간이라고 나와 있는 홈차징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오피스에 이런 차징 도크를 설치하셨다면 12kW로 동일한 시간 내에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스티네이션 충전이라고 부르는 도심 내 휴게시설에서 12kW로 충전했을 때 약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도록 되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타이칸에 장착되어 있는 충전구 플랩이 왼쪽과 오른쪽의 양쪽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는지 시연을 해보이면서 저의 기술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지금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플랩은 왼쪽과 오른쪽 두 군데가 있는데 왼쪽은 완속 충전기로 되어 있고 주변에는 고속 충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플랩이 열리도록 되어 있고 닫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면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술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